여 우상실벽으로 합니다. 센서 스튜입니다. 최근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번에 쿠바에도 무슨 이상한 짓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이 쿠바에 설치한 도청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최소 2019년부터 미국의 앞마당이기도 한 카리브해 국가 쿠바에서 도청기지를 두었고 정부 수집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백악관이 이 사실을 인정해버리는 바람에 앞으로의 미중 관계가 크게 흔들릴 전망입니다. 심지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사실이 밝혀져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 백악관은 중국이 쿠바에 도청기지를 건설하여 미국을 감시하고 있었고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중국의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몇 가지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가 현재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대서양과 남아메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인도태평양 등지에서도 중국이 글로벌 군사 및 정부 자산을 확장하려는 중국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에 중국 스파이 시설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미 백악관은 외교적 해법을 통해서 중국의 이러한 행위를 늦추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중국이 기대했던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쿠바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에 대해 막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도청기지는 중국 정보기관 산하의 시설이었습니다. 쿠바는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쿠바에 도청기지가 들어서게 될 경우 중국 정보기관은 수십 개의 미군 기지가 있는 미국 남동부 전역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플로리다 주에는 6해 우주군과 해병대를 총괄하는 통합전투사령부인 중부군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남부군사령부 등 10여개의 군기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동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는 최대 미군기지인 포트 리버티도 있고요. 또한 이메일, 전화통화, 위성통신 등 각종 신호정보를 수집하고 미국 선박행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죠. 중국은 쿠바에 이러한 도청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도청기지를 세우는 그 대가로 현금이 부족한 쿠바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도청기지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쿠바는 카리브해에 있는 지역입니다. 카리브해는 미국 앞마당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보니 미국은 카리브해 적성국이 나타나는 것을 정말로 싫어했는데요. 당장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쿠바 미사일 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쿠바에 적국의 시설들이 설치되거나 영향력이 확대되면 미국은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그곳을 막아내려고 합니다. 심지어 냉전 때는 핵전쟁 직전까지 간 적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또다시 오늘날 발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군사력 동원으로 이어지진 않겠습니다만 쿠바에 도청기지를 건설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미국에게는 발작 버튼이라서 미국은 이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중국은 다양한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당장 중국 인민해방군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5개의 해외 주둔 군사기지와 10개의 군수지원시설을 구축하고 첨단 스파이활동, 우주작전, 급유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목표를 잡았다고 합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니 미국은 이것을 경계할 수밖에요. 당장 미 공화당 내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발 안보 위기를 부각시키며 이 사태를 대응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 사건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일어난 일이어서 마치 2월달의 정찰풍선 사건 때처럼 긴장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월달에 중국을 방문하려고 했습니다만 2월달에 정찰풍선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방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6월 18일에 다시 방중을 하게 되었는데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6월 18일에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 계획이었습니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 등 고위급 실무진과 회담하고 더 나아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때 논의될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미중 간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한 가드레일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당장 남중국해 근처에서 미중 간 군사 충돌이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군사 대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버렸으니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이 다시 불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방중이 진행될지 안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쿠바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비방적인 추측이라며 도청기지가 쿠바 내에 없다고 부인하였고요. 중국 정부는 미국은 해킹의 글로벌 챔피언이자 감시의 초강대국이면서 중국에게 왜 뭘 하냐고 미국을 비꼬듯이 반발하였습니다. 또한 루머를 퍼뜨리고 중상모략하는 것은 미국의 일반적인 전술이라며 도청기지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오랫동안 비밀활동을 위해 쿠바 관타나모만을 불법 선영하고 60년 넘게 쿠바를 봉쇄했다며 미국을 비난하였죠. 미중간 긴장감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중국의 쿠바 도청기지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